자, 이번에 영상 찍어볼 뉴럴 클라우드의 페르시카예요. 뉴럴 클라우드가 제가 요즘 시작하는 게임인데 거의 게임 캐릭터 중 하나예요. 32등분으로 잡았고 대략 이렇게 생긴 캐릭터거든요. 여기 귀, 머리카락, 얼굴, 옷, 가운, 스타킹, 신발, 여기 뭐 등에 달려있는 거. 이런 형태예요. 인간형은 잘못 잡는데 이번에 한번 연습 삼아 해봤어요. 제어 구도는 잘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게 기본형. 여기가 머리, 여기 이게 이렇게 가서 등짝 그거, 여기가 옷, 여기가 옷 일부, 다리, 몸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색이 있잖아요. 다 일일이 여기 부분마다 합질 붙여서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일단 여기 팔 부분 나올 비율이 1, 2, 3, 4, 5. 1, 2, 3, 4, 5. 다섯 칸. 네 칸, 다섯 칸, 1, 2, 3, 4, 5, 다섯 칸 잡고, 이렇게 일단 꺾어요. 1, 2, 3, 4, 5, 다섯 칸.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꺾었고, 1, 2, 3, 4, 1, 2, 3, 4. 다섯 개 됐고, 이제 여기 칸은 된 거고, 이제 여기 칸.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일곱 칸.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일곱 칸. 잡고.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나서 이걸 이렇게 반대로 맞춰줘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이것처럼 잘하면 돼요. 가운데 없어. 가운데
가운데 잡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설명이 안 됐을까요? 일단 이렇게 한번 쫙 뺐죠? 이제 뺀 거에서 가슴 부분 만들 것 때문에 이렇게 한칸 밀어 넣는 거예요. 한 칸. 여기도 한칸 밀어 넣고 여기 다리나 만들 부분도 가운데 잡고 아우 가운데가 아니네 아예 가운데니까 여기 기준으로 한칸 넣고 넣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몸이 짧으니까 이렇게 나와주게 하고 여기 세칸 나오게 여기 한 칸은 이렇게 넣어버려요. 넣어버려서
하고 이제 여기 하일 만들 부분인데 이렇게 여기 절반 부분 맞춰서 선 내주고 선낸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선 내놓고 이렇게 하고 여기 두칸 하일 만들고 여기는 전부 이렇게 위로 빼 올려줘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옷자락이랑 팔이랑 나눠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여기도 돌려서 여기 면적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기도
여기 또 이제 몸체 엔딩 됐고 머리 쪽 자, 이렇게 하고. 하고 여기가 이제 머리 날 얼굴 날 부분이니까 턱할 곳을 빼줘요. 턱할 곳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머리 만들 거니까 여기 빼서 해주고 여기도 뽑아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옆머리를 만들어야 돼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또 빼요. 빼서 이렇게 해주고 돌려서 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가 끝까지 안 돼서 약간 꺾일 거예요. 저희 머리카락 표현할 거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여기.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기본형은 일단 완성된 거예요. 아이고, 드디어 기본형은 끝났네요. 한 30분 걸렸네요.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모양 잘 잡아주면 돼요. 뭐 여기까지 하고 자라침 운동은 하실 수 있겠는데. 저도 귀찮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버그부터 한 거에 다듬기 영역이라서 이거 크라프트지로는 못 잡을 거예요. 아, 죄송해요. 이걸로, 이큰 걸로 보여드릴게요. 꺾고. 꺾어서 이렇게 몸체 잡아줄 거고, 여기도 이렇게 꺾어서 가슴 만들 면적을 준비해요. 아, 이것까지 기본형이 넣을 거예요, 그럼요. 하고 이걸 이렇게 잘 꺾고 어떻게 잘 꼬아서 가슴 만들 면적을 만들어요. 또 이제 가운이니까 가운 옷깃을 잡아주고 적당히. 적당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잡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바꿔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면적 만들어서 갖고 이렇게 해서 끝머리 모양 잡아주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가운이 뒤가 없잖아요. 여기 가운 뒤는 여기 깎은 거 있죠? 여기 깎은 걸 한 칸 올려줘서 이런 식으로 가운을 표현해요. 이렇게 해서 풀칠할 건데 풀칠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여긴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여긴 일부러 좀 튀어나오게 해서 풀칠로 고정해요. 적당히 맞추고, 맞춘 거를 이렇게 고정하고. 이런 식으로 고정하면서 가운을 만들면 돼요. 가운 만들고 이걸 조금 당겨서 이렇게 팔 부분할 거를 잘 준비하고 여기 앞뒤가 다르니까 이거 활용해서 팔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요. 저는 그냥 이대로 할게요. 삿반전 넣는 게 귀찮네요. 잘 뽑아서 이렇게 팔을 만들고
가능하면 풀칠 잘 되는 종이 있으세요? 이게 풀칠하면서 형태 고정해야 되는 게 커가지고. 여기도 꺾고 적당히 꺾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어려워요. 구도는 어찌어찌 쉽게 잘 나오는데 구도 나오고 나서 이렇게 모양 잡는 게 어려워요. 꺾어주고 꺾고 꺾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꺾고 꺾어서 이런 식으로 모양 잡아주고, 꺾고, 꺾어서, 모양 잡아주고, 꺾어서 이렇게 해주고 형태 잘 잡아주고, 이렇게 가운, 다리, 가슴 쪽 표현해주고, 여건이 좀잘 당겨서 팔 앞으로 끄집어내고 머리도 이렇게 잘 고정해주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잘 해주고 귀도 좀 이렇게 여기 가서 이거 머리카락을 잘 당겨서 이렇게 감싸줘요. 감싸주면서 여기 좀 꺾고 조금 감싸주면서 여기 조금 각진 볼살을 가려줘요. 또 조금 당겨서 각진 볼살을 감춰주고 이렇게 하면은 옆머리로 여기 가려져서 머리도 갸름하게 더잘 나오고 하는 거예요. 돌려서 이렇게 잘 고정해서 하면 돼요. 안에 철사 같은 거 넣으셔서 고정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고정해서 형태 잡고.
여기 떼지는 건 어쩔 수 없겠네요. 당장 여기도 잘안 붙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뉴럴 페르시카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옷가운 만드는 법이나 이렇게 머리 잘 가리고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셨다가 활용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머리도 잡아먹은 등분이 별로 안 크거든요. 여기도 가운 같은 거 연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가운이 뒤에까지 가려질 수 있게 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머리 등분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고, 가운도 뒤에까지 가려질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꽤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뉴럴 페르시카 접기 완성입니다. 끝. 좀 많이 이상하네요.